안녕하세요. 자전거에 관한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자린TV의 조PD입니다. 제가 관련 영상에서 몇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15년 차 브롬톤 유저거든요. 그래서 브롬톤에는 늘 관심이 많고 신제품이 나오면 꼭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에 브롬톤에서 정말 신제품이라고 할 만한 모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브롬톤 G라인입니다. 아마 여기서 G는 그레이블의 약자인 것 같은데요. 휠 사이즈를 키우고 폭이 넓은 그레이블용 타이어까지 달아서 노면이 좋지 않은 험로에서도 탈수 있는 브롬톤 컨셉으로 출시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800만 원이 넘는 티타늄과 카본으로 된 경량 브롬톤을 선보일 때부터 뭔가 열심히 일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브롬톤인데요. 이번에 나온 G라인은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20인치로 커진 휠 사이즈입니다. 기존의 16인치의 브롬톤을 보다가 보면 약간 좀 어색할 정도로 휠 사이즈가 커졌는데요. 커진 휠과 두꺼워진 타이어로 인해서 프레임의 형태부터 스템, 그리고 포크까지 모든 부분의 모양이 휠 사이즈에 맞게 변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브롬톤 G라인은 브롬톤에서 처음으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와, 살다 보니까 브롬톤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린 걸 보게 되네요. 대박. 자, 아무래도 폭이 넓은 타이어를 장착하기 위해서 림 브레이크를 버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를 선택한 것 같고요. 앞뒤 모두 140mm 사이즈의 디스크 로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번 브롬톤 G라인은 특이하게 외장 기어가 없이 내장 8단 기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장 8단의 기어가 어떤 변속감을 줄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험로를 달릴 수 있다는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기어를 변속하거나 할때 트러블 없이 기어가 즉각 반응을 해야 될 텐데 내장 기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번 G라인은 프레임 사이즈가 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되는 것도 브롬톤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기존에는 핸들바의 모양으로 사용자의 키에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프레임 사이즈까지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구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지만, 사실 미니벨로의 경우 프레임 사이즈를 고를 수 있는 자전거가 극히 드물거든요. G라인의 특징 중에서 풀사이즈 자전거의 라이딩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라이딩 느낌을 주기 위해서 팅에도 좀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세 가지고요. 세 가지를 선택함에 따라 C포스트도 바뀌게 됩니다. 미디움은 좀더긴 C포스트, 그리고 라지를 선택하면 한 단계 더 늘릴 수 있는 텔레스코픽 C포스트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브롬톤과 같은 부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작은 부품 하나하나까지 모두 바뀐 걸볼수 있는데요. 제가 언제쯤 실물을 보고 리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실물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도 간단히 알아보면요. 일반 G라인 같은 경우 13.9kg고요. 머드가드와 리어링이 달려있는 모델은 14.8kg입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모델의 경우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19.5kg입니다. 전기 자전거 모델 같은 경우는 내장 8단 기어가 빠지고 그 자리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요. 기어는 외장 4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렉트릭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345와트를 내는 전기 모터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또 가격이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얼마를 받을지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요. 제가 관계자분들께 문의를 해본 결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출시 계획이 정확히 잡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가격을 알아보려고 지금 브롬톤 영국 사이트에 들어와 보니까 9월 24일부터 사전 주문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가격은 일반 G라인이 2399파운드, 그리고 머드가드와 리어랙이 달려있는 G라인 위드 롤러 프레임이라는 모델이 2499파운드, 그리고 G라인의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모델은 3499파운드입니다. 아, 이걸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 G라인 같은 경우는 425만 7천원 정도 되고요. 롤러 프레임 모델은 443만 4천원, 그리고 일렉트릭 모델은 621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와,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매가 되면 아마 이 일반 모델도 500만원은 가뿐히 넘어설 것 같은데 과연 얼마에 정식 출시가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자, 이상 브롬톤에서 새로 나온 브롬톤 G라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정말로 브롬톤을 좋아하고 새로운 브롬톤이 나올 때마다 가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은 사람인데요. 지난번에 나온 800만원이 넘는 티탄 브롬톤도 그렇고 이번 G라인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보고 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브롬톤을 좀 더 아껴주면서 열심히 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번 G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 브롬톤이 가지지 못했던 주행성과 그리고 승차감, 거기에 수납성까지 더 더해진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피디였습니다.